아, 드디어 오늘 태양열 전기를 그 신청한 지 1년이 좀 넘은 이 시점,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이 기초석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맨손으로 다 다듬으시고요. 그리고 기초석이 앉혀지기 위해서 이렇게 안카 작업을 위해서 타공을 하는 자세가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. 이게 뭐 쉽게 쉽게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그 밑에 지지판도 굉장히 두꺼운 지지판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낙하로 사각을 정확하게 그 만들고 삽으로 일일이 이거를 하나하나 파가지고 이렇게 기초석을 넣었습니다. 제가 포크레인으로 이걸 좀 파드린다고 하는데도 그 굳이 손으로 하신다네요. 기둥이 좀 낮으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기둥도 꽤 높습니다. 이 부분은 이 가정용 전기뿐만 아니라 그 산업용 전기, 뭐 태양열 설치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해요. 그래서 벽파이프에 이렇게 타공을 다 해가지고 지지대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상부, 그 다음에 옆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타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작업이 하나하나 이거 수작업인데 아주 무거운 이 벽파이프도 쉽게 드시네. 이게 워낙 많이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. 아, 기둥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세심하게 눈빛으로 수평을 마친 다음에 기둥을 올리시는 이 모습이 믿음이 팍팍합니다. 자, 이제 수평대를 활용해 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맞추시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가정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까지 이렇게 그 다 하신 분들이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질문 하나. 시간에 뭐 100% 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준다는 얘기 되겠네요. 그렇죠. 이제 인버터에 네. 그게 또 표시가 돼. 아, 그렇습니까? 제일 좋을 때 100% 뜨고 아.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네. 뭐 60% 그다음 30% 아. 빼면은 해 떨어지면 꺼져버리고. 그게 이제 10년, 20년 됐을 때도 일단은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떨어질 수 있죠. 네. 아. 문제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아, 이제 기초석을 다 이제 다 해놔서 이제 몰탈 작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주 몰탈까지 이렇게 딱 해놓으면 굉장히 튼튼할 것 같아요. 뭐 전혀 뭐 움직임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아, 이제 남은 기둥 두 개 남겨 있는데 요거 마저 세우면 이제 위에 전지판을 아마 올리겠죠? 이제 수직 기둥은 이제 다 세운 상태라 위에 이제 상부에 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타공할 부분을 위해서 그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벌써 위에 다 올리셨네. 굉장히 빠릅니다. 빈틈 몇 개만 체결하면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. 아,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태양열 전지판이 한 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태양열 전지판 한 장이 500W를 생성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전에는 뭐 12장, 10장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장만 올리면 되는데 제가 잠깐 한눈판 새에 이미 6장 다 올려놓으셨네요. 한 분께서는 전선 몰딩 작업과 전기 전선 연결하는 작업을 하시고 한 분께서는 컨트롤 박스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뭐 차단기 그 집으로 연결하는 계량기와 연결하면은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쪽 계량기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전선을 지금 늘어놓은 상태고요. 지금 마지막 작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전기선이 꽤 두꺼워 보이는데 40기어짜리 전기선을 사용한다고 하시네요. 그 점검차 이렇게 올라가서 또 뭐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계량기와의 연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근사해 보이는데요. 우리 집 마당이 좀 뭔가 약간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. 이 컨트롤 박스가 이제 주황색인데 되게 이뻐요.
뭐 글씨가 이제 뭐 생산량이랑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그래서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. 아무튼 오늘 태양열 설치해 주신 기사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